안녕하세요, 열식스TV 장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리총 리뷰는 킹암스사의 콜트 싱글 액션 아미입니다. 150년 된 총이잖아요. 그렇지, 정확해. 올해가 2022년도이기 때문에 이 총이 개발된 시기가 1872년도야. 미국 정부의 서비스 리볼버 테스트를 위해서 1872년도에 설계되고 1873년부터 1892년까지 미 육군의 표준 피스톨로 채택되었었지. 그래서 M1873이 제식 명칭이고 일명 피스메이커라고 하지. 피스메이커? 총이 어떻게 평화를... 콜트 총판 중에 한 곳에서 제품마다 별칭을 붙여서 판매를 했었는데 M1873인 싱글 액션 아미의 별칭이 피스메이커였고 가장 유명한 별칭으로 남은 거지. 아, 뭐 또 이 총으로 엄청난 승리를 한 건 아니구만. 이 총은 총열 길이나 탄 구경에 따른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었는데 7.5인치 총열의 제품이 가장 유명하지만 오늘 리뷰할 제품은 6인치 바렐 길이로 가장 균형이 잡힌 제품이라고 보면 돼. 남북 전쟁을 다룬 영화나 서부 영화 보면 자주 등장하는 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콜트를 유명하게 만든 가장 대표적인 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카트리지 방식의 관통된 실린더를 가진 리볼버는 스미스웨슨이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 라이선스 비를 지불하기 싫던 콜트는 스미스웨슨의 특허가 끝나 하자마자 바로 이 총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도 특허라는 게 인정됐다는 게 더 신기하네. 지금은 일반적인 리볼버라고 하면 실린더를 외부로 빼서 탄피를 제거하고 삽탄을 하게 되는데 싱글 액션 아미의 실린더는 회전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탄피 제거와 삽탄을 위한 덮개가 존재를 하는 거지. 이게 또 장전하는 재미가 있죠. 탄피식 이전에 사용되던 리볼버는 재장전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총을 여러 자루 가지고 다녔었는데 탄피식으로 개발되고 나서는 한두 자루 정도만 가지고 다녔고 특히 45 구경이 지금 쓰는 45 구경과 달리 작약량이 많기 때문에 그 파워가 엄청 났다고 해. 그동안 SAA는 다양한 제조사에서 제품이 나왔었는데 킹암스에서 나온 제품은 우선 풀메탈의 탄피 방식이고 가스 충전식이기 때문에 가장 사용할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돼. VFC에서도 SAA가 나왔었는데 그건 CO2 방식이라 사용하기가 좀 번거롭긴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제품의 위치가 애매한 것이 컬렉션으로 보기에는 리얼리티가 한참 부족하고 그렇다고 게임에도 쓰기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에 풀메탈 싱글 액션 암이라는 딱 그 정도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확실히 보면 표면 마감이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다이캐스팅한 표면이 깔끔하지 않다 보니까 도금을 한 표면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싸구려하게 보이지. 그리고 각인은 레이저 각인으로 재현했는데 고증과도 거리가 멀고 각인이야 비용 문제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표면 마감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품마다 시리얼 넘버가 모두 다른 것 같던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그립은 우드 그립이네요. 기본은 불투명한 하얀색의 플라스틱 그립인데 우드 그립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리어 사이트는 거의 홈만 파져 있는 수준인데 옛날엔 이걸 어떻게 쐈지? 감으로 쏜 거지. 싱글 액션 아미 하면 또 탄피를 넣고 빼는 재미 아니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실린더 뒤편의 덮개를 열고 해머를 하프콕 위치로 당겨서 고정하면 실린더가 자유롭게 회전하게 돼. 위치를 맞춰서 이젝트 로드를 하나씩 뒤로 당기면 탄피가 빠지는 실총 구조를 그대로 잘 재현했어. 근데 이렇게 기울여서 빼도 빠지기는 하네요. 실총은 탄매가 껴서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 사용하는 거지. 격발은 풀콕 후에 방아쇠를 당기거나 방아쇠를 당긴 채로 해머를 뒤로 당겼다가 놓아도 되는 실총 방식 그대로 재현했어. 아, 이게 그 서부국에서 쏘던 방식이구나. 그리고 방아쇠를 당긴 채로 해머를 살며시 놓으면 디코킹이 되는 것도 잘 재현을 했어.
이거 완전 콜트 191 방식이랑 똑같네요. 콜트 191이 그래서 싱글 액션 작동 방식이잖아. 탄피는 황동과 알루미늄 재질인데 앞쪽에서 비비탄을 장전하고 비비탄이 흐르지 않도록 오링이 들어있어. 탄피는 그대로 가스가 통과하는 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바렐과 연결되는 부품은 실린더가 회전할 때마다 스프링 힘으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탄피 앞쪽과 기미를 유지하기 위함이긴 하지만 이 구조 때문에 집탄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봐. 그리고 사용상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방아쇠를 당긴 상태에서 해머를 누르면 가스 밸브가 직접 눌러지게 돼서 가스가 한 번에 분출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아. 구조는 진짜 단순하네요. 그럼 성능 체크 한번 해보시죠. 총의 0점 체크를 해볼 텐데 원래 10m에서 발사를 했는데 모니터 타겟에 맞지도 않는 상황이 생겨서 5m에서 0점 체크를 하겠습니다. 가스는 그린가스, 비비탄은 0.2g 탄, 현재 실내 온도는 20.9도, 가스 탱크의 온도는 22.1도입니다. 네, 가스의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매거진이 따로 없는 관계로 총의 무게로 가스 용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빈 총의 무게는 1006g이고요. 가스를 채운 후의 무게는 1010g으로 가스는 총 4g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1도, 가스 탱크의 온도는 21.6도입니다. 블로우백이 없는 총이기 때문에 공총으로 몇 발 정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몇 발 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현재 카운트는 54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2발 정도를 발사한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에어소프트 리볼버는 집탄의 한계가 좀 명확하긴 하네요. 리볼버의 구조상 집탄을 기대하기엔 좀 어렵겠지. 그래도 실린더와 바렐의 기미를 유지하는 부품이 잘 작동을 해서 탄성 유지가 일정하게 돼서 그나마 이 정도는 나온 것 같아.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마루에서 출시한 에어코킹 방식의 싱글 액션 함유는 집탄을 위해서 탄두 위치가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챔버에 들어가는 방식인데 정말 잘 만든 구조인 것 같아. 그게 해머가 부러지는 문제가 있다고는 하던데 기회되면 꼭 한번 리뷰해보고 싶긴 하네요. 10세용이라던데 가격은 10세용이 아닌 것 같아. 이 총은 약간 쏘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장전하고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킹암스 싱글 액션 함유는 레이저 각인이나 표면 마감 그리고 실 사용 성능은 컬렉션으로도 게임용으로도 추천하기는 어려운 제품이지만 금액 대비 풀메탈 싱글 액션 함유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볼버 자체가 실린더가 회전하는 기믹 말고는 특별할 게 없기 때문이겠죠. 이 제품은 해외가 $140 정도고 국내가는 $30만 정도입니다. 쏘기 위해서 사기보다는 좀 가지고 노는 용도로는 재밌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소라였습니다. 원래 막 이렇게도 하잖아요, 영화 보면. 야, 안 들어가네, 실린더. 야, 풀콕이잖아.